실명 어려우면 이니셜이라도. 아니요, 실명 어렵지 않죠. 오, 오, 네. 너무 궁금해. 오. 저희 해외 생활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사람은 배우. 배우 유승범 형입니다. 오. 배우 유승범 형입니다. 오. 또 해외 생활을 네. 저기 어디지 그 크로아티아에 살고 있잖아요. 슬로베니아 슬로베니아. 슬로베니아. 네. 얘가 약간 애매한 타 글자 맞았네요. 승범. 네, 제가 연기 활동을 시작하기 전부터 어렸을 때부터 승범 형을 굉장히 좀 좋아했었는데 멋있어 멋있어요 맞아. 근데 이제 드라마가 끝나고 나서 공백기가 좀 있을 때 좀 뭔가 많이 힘들었고 여자친구와의 관계도 굉장히 좀 많이 힘들었던 그런 시기가 있었는데. 승범이 형이 이제 저한테 가장 많이 좀 이렇게 조언해 줬던 거는 안 될 때는 붙잡고 있지 말란 얘기였었어요. 어머, 확 와닿는다. 붙잡고 있지 말아라. 안 된다고 스트레스 받아서 나쁜 생각하고 그다음에 주변 사람 힘들게 하고 부모님 걱정시키고 이럴 바에는 잠깐 떠나도 돼. 뭐 이런 좀 그런 마인드를 좀 많이 알려주셨어요. 이야. 사실 제 무명 시절도 뭐 없으셨던 터라 그렇죠. 34살에 방송 활동을 갑자기 접을 이유가 전혀 없으셨을 텐데 네.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잘 되는 건 너무 좋아요. 근데 제가 연예인 친구들한테 상처를 굉장히 좀 많이 받았어요. 상처를 굉장히 좀 많이 받았어요. 그러니까 제가 좀 일찍 잘 되다 보니까 이게 점점 관계가 소원해지면서 좀 그런 일들이 좀 있어서 이제 이쪽 관련된 일들에 대한 가진 분들을 좀 많이 배척했었어요. 네. 제가 제일 힘들었던 거는 방송을 하고 있는데 요즘 뭐 해? 맞아. 어떻게 지내? 너 요즘 왜 일 안 해? 이 얘기가 제일 힘들었었어요. 그렇지. 잘 나갈 때랑 또 그럴 때랑 달라지지. 실제로 이제 뭐 엄청 고생을 많이 했어요. 17살에 데뷔해서 한 번도 직장 생활도 안 해봤고 아르바이트도 안 해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물론 이제 내가 좀 알려져 있으니까 다들 좋아할 줄 알았어요. 하지만 이제 내가 어떤 일을 선택했을 때 동종 업계에 계신 분들은 굉장히 좀 많이 좀 불편해하셨고 배척하시고 그렇지 연예인인데 지금까지도 좀 이렇게 인사를 달갑게 받고 있지 않은 분들도 심지어 몇 분 계세요. 네. 하지만 이제 제가 처음부터 이제 뭐 바로 시작한 건 아니고 직원 생활도 하면서 말도 배우고 그다음에 베트남의 뭐 커피 관한 유통에 관련된 것들을 하나씩 배우다 보니까 그렇지. 그때부터는 좀 욕심이 생기더라고요. 그래서 2018년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하게 됐죠. 지금 매장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면? 네, 일단 베트남의 뭐 주요 도시 뭐 하노이, 다낭, 나트랑, 달랏, 무이네 뭐 이런 호치민 이렇게 주요 도시 있고 박 감독님도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. 맛있어. 감독님 네. 아세요? 감독님 커피 아세요? 커피죠? 여기 네. 이케현 씨 커피? 전혀 모르겠어요. 어디 대학이는 처음 보셨던데. 너무 많은 분들을 만났어. 저희 사진도 있네. 어떻게? 사진도 있네. 사진도 있네. 배트만큼 못했어.